온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대형마트는 결국 고객들의 발길을 얼마나 매장으로 이끄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새 단장을 마친 매장을 방문해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를 통한 업계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층 서고에 나란히 꽂힌 책들이 보입니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인데 1층 중앙 판매시설을 서적 특화 공간으로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매장 규모를 늘리고 판매시설을 촘촘히 배치했던 과거 방식과 달리 다채로운 체험 공간을 소비자에게 온전히 제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굳이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오셔서 친구분들하고 수다를 떠실 수도 있고, 노트북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말엔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함으로써 직영 매장을 40% 줄이고 임대 매장을 70%로 늘린 점도 특징입니다. 동네 상권을 타깃으로 한 만큼 소비자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매장을 대거 입점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가족 단위로 고객층을 확장하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기랑 와가지고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쇼핑을 넘어 체험과 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형마트의 변신. 소비자들을 이끌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